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포천시의회 정책지원 팀장 유영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포천시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주제로 포천시 청소행정의 전환의 기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식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청소행정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행사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부 행사로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며 주제 발표, 사례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문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해하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임정원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연설과 열띤 토론을 해주실 발제자와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이신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자이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이시자 고향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이신 손동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이시자 포천시 환경관리과를 책임지고 계신 윤정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이시자 법무법인 융평 대표 변호사이신 백주선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포천시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서화서 의장께서 이 토론회에 꼭 참석하셔서 개회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대신 개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제1회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기까지 우리 포천시의회 신영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토론회는 우리 존경하는 손세화 동료 의원께서 청소행정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꾸준한 관심 갖고 마련한 자리인데요.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우리 시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청소행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토론과 의견 공유는 단순한 이론과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제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재해 주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천시의회 제1회 정책토론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협력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은 우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이며 또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로서의 포천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포천시가 20년 동안 특정 업체가 또 폐기물 수지 운반 업체를 대행해왔고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는데요. 특히 부정한 보조금 집행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조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을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토론회가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도 좀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오시는 패널 분들을 보면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청소행정의 기본이 되는 거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김종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포천시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청소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집합을 좀 뽑아내고 다른 지자체에서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인수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오셨는데 오늘 발제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고양시의 고양 특례시 의원이시자 환경경제위원장님이신 손동석 의원님 오셨는데요. 손동석 의원님은 저희 고양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날카로운 시선으로 많이 짚어내시고, 실제로 고양시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저희 이 부분들도 포천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동수 의원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화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여기에 포천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오셨는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의 부조리한 부분들을 정말 마구마구 파헤쳐놨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오셔서 많은 부분들을 업무 파악하기라 바쁘셨을 텐데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빠르게 인지하시고 대처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 근로자의 목소리들을 더 많이 담아주시라고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주선 윤평, 법무부 윤평 대표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백주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성동구청과 동작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계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부정한 사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직접 해주시는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청소행정의 부조리한 면에 대해서도 저희 각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짚어주실 거라 생각해서 어렵게 서울에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인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또 효율성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을 노동행정, 노동환경, 그리고 청소 관련된 방식과 일자리 등 시민 여러분들의 편리한 생활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례를 듣고 방법론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뭐 잘못된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잘못된 건 이미 너무 많이 환경에 지금 어떤 환경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직접 근로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직접 제안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여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민주적인 협업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천시 청소행정이 시민에게 따뜻하게 닿을 수 있도록, 신뢰하고 신뢰받는 청소행정 서비스가 포천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익한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동민 TV이자 내외경제 뉴스에서 오신 박동민 국장님 오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촬영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드린 뉴스 최철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김태식 포천시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포천시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왜 이 장소를 선택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가 음향 장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는 이 자리가 좀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회는 포천시의회 제6대 의회에서 시행하는 제1회 토론회입니다. 그만큼 저희 서관석 의장님께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셨고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특히 감사드리고요.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포천시의회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되어주시고 또 많은 의견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귀중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 시험각에선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기조연설자분 및 후원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갈게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 모두는 가운데로 모여서 기념 촬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상에서 뒤쪽으로 촬영을 할 건데요.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고 대신에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네. 가운데로만 오셔도 그림이 되게 좋아요. 혼자 테이블만 따로 떨어져게 돼요.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시자 유니온센터 이사장님이신 김종진 이사장님께서 지자체 민간유탁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받은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약 15분 정도가 제가 할애받은 시간인 것 같고요. 12분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손세아님이 시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할 때 여기저기 여쭤보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보시거나 그런 분도 있어서 30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저 연구자가 왜 오늘 기조 발표를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년 전에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특별시에서 민간이탁 혹은 용역 파견의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호칭, 명칭, 네이밍을 뭘로 할까? 다섯 개를 논의하면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네이밍 중 하나가 공무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스토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내용, 법률상으로는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기간이 없는 계약, 즉 회사 조직 기관에서 정한 정년까지 다니는 게 이제 무기계약이 우리가 이제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무기계약 직영 혹은 정규직 전환했는데 무기계약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용어를. 그래서 공무직이라 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난 5년 동안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되시는 분들의 뭐 직무의 호칭 이견이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리빙웨이지라는 지자체 생활임금, 감정노동, 노동이사제, 서울시의 청년수당 뭐 이런 것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지방정부라는 표현도 제가 12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저희는 돼 있는데 정책적 용어상 좀 대등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가 됐다면 이런 의미에서 지방사무에 있어서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이론적 개념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언론을 접하면요, 뭐 이건 예전부터입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시장이 이중노동시장으로 분리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조카가 야, 너 취업했어? 취업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용어고요. 학술적 정책적 용어는 레이버마켓,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시장이 두 가지로 한국 사회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공공부분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영세기업이나 하청이나 민간위탁이나 2차 노동시장. 근데 한국은 1차 노동시장이란 구자 좋은 일자리가 15%에 불과하고 85% 내지 80%는 이중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이 문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 사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도형 보시면 그래서 왼쪽에 민간위탁도 사실상 우리가 2차 노동시장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고용의 안정성이나 고용의 질이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모색이 10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노동시장 격차라고 그러고요. 오늘 부천시위에서 하는 이 토론회에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사무로 운영되는 대행업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은 2차 노동시장이고 이런 관점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냐? 우리 사회 왼쪽에 블럭 씌운 것처럼 정규직이 약 1196만 명이라면 비정규직은 904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50%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는 고민이 10여 년 전부터 소위 말하면 직영 혹은 공사공단, 재단 혹은 자회사 등의 여러 논의 속에서 지난 4, 5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플랫폼 프리랜서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긴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보면 노동자들은 약 80만에서 70만 정도 파견 용역에 제일 밑에 있죠입니다. 단가로 4번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정부 통계라요. 민간위탁 다 포괄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 통계상으로 보면 약 55만 용역만 파견은 16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위탁업체에 정규 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통계 예상에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중노동시장 보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있다. 업체가 바뀌거나 혹은 계약 만료가 되거나 항상 고용불안 문제 일상에 있어서 이걸 1순위 고용불안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의 처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식,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직접 고용에 직영 전환하면 가장 좋은 방식 아닐까라는 일환부터 여러 시나리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는 몇 개가 이루어지냐면 총 약 이 정도 됩니다. 블록으로 씌운 것처럼 보시면 만 개의 사무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 재정이 1.86%,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9만 5천 명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가면서 비정규직 가이드 날 때 이때 이제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 보면 분류상 환경 업무에 들어가 있거나 어떨 때는 폐기물,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 지하철 사무에 있어서 폐기물 쪽에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분류상. 이렇게 돼 무수히 많게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가, 제가 2019년 4월 12일 날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신화가 있다. 민간위탁이 많으면 효율적이고 좋고 다 그런 이야기라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폐기물, 생활 폐기물 수거, 가로수 업무만 이제 보면 약 전국에 766개가 대행기관으로 있습니다. 못합니다. 경기 지역에 190개가 있고 여기에 전국에 3만 6천 명의 종사자 중에 경기는 8,500명, 호천은 4개 업체에 약 93명이 지금 대행업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서울, 인천, 경기만 보시면 블록 오늘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약 30개 시군구의 경기 지역도 대행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영이 없냐? 그렇지 않죠.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101곳이 있고 물론 4년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약 5,400명 정도가 전국에서도 있고 임금 수준은
87.3% 정도 평균입니다. 더 낮기도 한데 거의 이게 낙찰률에 근거한 수준으로 해서 낮은 임금을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무가 대한민국에 아예 없다. 그러면 뭐 저는 공공행정의 논리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비교 대상에 직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떤 데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무를, 어떤 데는 공무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공사공단으로 운영도 하고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조합원 선생님들 강연할 때 이거 쓰거든요. 왼쪽은 일본 도쿄 시프하고 오른쪽은 이제 서울 청소행정입니다. 밤낮에 시키는 데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최근에는 이제 바꾸고 있지만 차량도 사실은 바로 옆에만 가면 일본조차도 심지어 청소행정 업무에 고용의 질, 좋은 일자리, 디센트워크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공문을 내렸죠. 전국의 지자체 환경위원 선생님들 낮에 시켰으면 좋겠는데 법도 아닌데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안전, 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걸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밤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생활 폐기물 등 민간위탁 사무에는 가나, 다라 네 개 영역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더 언급드리지 않더라도요. 일반적 기준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뭐 김포시만 하더라도 일단 언론이 났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용역비 과다 청구 뭐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임금 가로채기 용역업체 선정의 비리 관리 감독 부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행적으로 우려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노동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가 조직 운영의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감사 사무를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연구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보면 노르웨이라는 제3의 도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제3도시요. 1, 2, 3도시가 있는데 트론헤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10여 년 전에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정규 전환했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병가가 민간위탁 사무에 있을 때는 11%였는데 직영으로 전환할 때 2% 확 줄어버렸어요. 뭐 이런 이제 효과들도 대단히 있죠.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운영하는 것은 독일의 이제 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정기적인 심리 서비스도 하고 임금 수준도 향상되고 그래서 직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시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시부터 특정 시를 이제 저희가 실명으로 언급할 수 없으니까요. 생태, 저희가 용어상 약칭 생태라고 그러잖아요. A시부터 이제 H군을 보면 용역원과 이제 노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상정하면 평균 일반관리비가 한 6.7% 그 업체에 가는 이윤 7.96% 보면 대충 우리나라 지자체 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곳에 15% 정도의 이윤이 그러니까 직영하면 사실은 이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가장 이제 공공행정수이랍니다. 직영하면요 호봉제가 생기고요 복지가 늘어나서 지금 저렇게 15% 세이브 된다고 그러지만 10년 후면 비용이 더 증가되는데요. 아니 그건 법정 최저임금도 오르고 당연히 임금 올라야죠. 그래서 보면 일단 15%의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있어서 이제 그러면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차량하고 부직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간접노무비도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면 업체별 평균 포천은 이제 2명, 8명 정도 돼 있는데 우진부터 이제 갈산환경까지 보면 이제 93명이 있고 수거선생님, 운전선생님 이렇게 있잖아요. 저 사무를 행정사무를 보면 각 업체에 한두 명이 보시는 게 2명으로 줄 수 있거든요. 절반을. 거기서 또 세이브도 되고요. 이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가 더 깊숙한 내용은 모릅니다. 포천시를 연구한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저 대행업체 운영의 효과성, 그리고 관리의 투명성, 예산의 절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직영 방식 등을 선택할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연구자 시각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모델은 여러 가지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국회 환경미화 청소나 서울, 광주, 인천 등의 청소 경비 업무처럼 지난 4, 5년 동안 직영 전환하는 모델도 가능하고 산하기관에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뭐 아직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델이 있고 포천시 의회는 어떤 검토를 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 대행이라고 표현하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혼합 방식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독립채산제인지 경쟁방식인지 여러 개 있지만 심플하게 보면 직영방식과 대행방식 등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서든포스트라고 해서 리서치 기관에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019년에 전 정부 때 생활 폐기물 이 수집 운반 업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87%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직영한다면 위탁으로 그대로 생각하시는지 지켜보면 약 76.7%가 직영 운영에 동의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노동연구자니까 포천 시민들한테 한번 리서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생각하시는지 직영이 원하는지 민간위탁이 났는지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리서치는 별로 없고 땡땡 컨설팅 업체에 맡겨갖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예산 절감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우리는 신화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자체 직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72.4%, 프린트물에 한 장이 빠진 것 같아요. 직영전환의 비용 부담, 만약에 직영전환에서 시민들에게 비용이 조금 증가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이요. 여기에도 절반을 찬성해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꽤 동의 수준이 높은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기준은요. 국제노동기구 OECD ILO에서 디센토 좋은 일자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고용안정성이 두 번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고용안정성. 이렇게 제가 짧게 좋은 일, 연구원인 좋은 일자리가 뭐예요? 그러면 임금부터 환경까지 이렇게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됐었고요. 연구자니까 외국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두 번째 발제에서는 많이 포천시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독일 브레멘, 미국의 에이주, 위스콘신 이런 데서는 그래서 민간위탁 사물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거나 처우에 전환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표준임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천시에서 일하나 고양시에서 일하나 경기도 광역에 있으면 1호봉은 임금을 갖게 하는 이런 논의도 지금 외국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례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20개 정도의 지자체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 경기, 부산 등이 민간위탁 등을 정규직 전환하고 임금이나 처우 수준을 높이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같이 이런 의회에서 오늘은 어쨌든 토론회 정책 토론회니까요. 이런 논의를 드리고 논의의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신 의회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김정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조직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별 청소행정의 문제점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거기 포천과 관련 가까운 동네 것만 몇 개만 들어봤고요. 하려면 구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다양하고 매년 새롭게 새로운 형태의 급해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보면 원가계 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대행을 주려면 그 기본이 이제 먼저 원가 계산할 때부터 잘못된 게 나오더라고요. 구분을 해보면 시점별로 그다음에 계약할 때 그다음에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집행할 때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사후 정산하는 거 거기서 또 다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더라. 원가 계산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포천 의정부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의정부 양주 계약할 때 포천 의정부 양 사후 정산하는 문제 포천 의정부 이런 것들을 씁니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할 때 보시면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환경부 고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발생하지
아, 첫 번째, 발생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해. 그런 유형들이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 그냥 늘려 근거도 없어. 그런 경우. 또 대놓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 말이 아니라 글로 써있는데도 그걸 거짓말을 써놓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럼 그런 잘못된 원가 계산을 한 것을 그대로 검수받은 공무원이 중간 몰라서 그런 거냐? 알면서 그런 거냐? 몰라서 그랬으면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하고, 알면서 그랬으면 더 심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입니다. 원가 계산 기간은 시청에서 그 원가 계산 비용 받아. 뭐 보통 한 2천만 원 약간 빠지게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럼 받고 하면 되는데 왜 숫자를 조작하고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보고서를 만들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포천에서 원가 계산을 이제 송세영 의원님이랑 같이 고발했지만, 원가 계산의 문제에 대해서 원가 계산 기관의 문제 잘못됐다. 이것을 고발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해먹은 거, 뭐 공무원이 잘못한 거 이런 거 했는데, 근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사람들부터 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발생 하는 거. 이게 환경보호시의 포천 얘기입니다. 2023년도 포천 보고서에 28쪽에 있는 건데, 아마 그 프린트물에 조금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보시면. 여기 그 환경보고시에 있어요. 기타경비. 여기 환경경비, 환경보고시에 기타경비가 없는데, 여기 거저사하게 써놨어요. 그곳에 개별 산장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재비, 지급수수료, 수당 이런 거를 다 합해서 5.13%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보는 사람은 이게 환경보고시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는데 다 안 따져봐. 왜? 연구기관에서 뭐 박사님, 보안님이 다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없다는 거 얘기예요. 이 내용이 없죠. 바뀌어졌어. 그럼 미안원한테 물어보죠. 청소하시는데 뭐야 교통비 받으세요? 아니거든. 염이 받아요? 교통비하고 염이가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없어. 통신비도 안 받아. 아니 인쇄비나 이런 건 뭐냐? 인쇄비는 일반까지 다 하면 돼. 잘못됐다는 거야. 이제 포천이야. 이게 5.13%면 뭐의 5.13%냐면 노무비의 5.139%를 한정한다는 거야. 노무비. 이렇게 됐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5.13%인데 뭐 보시면 아까 그 원가 산정 방법의 규정을 보면 작년 8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금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혼인계산서 계정별 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그 밖의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에서 보신 거랑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포천조 보고서 70쪽에 보면 그 기타 경비가 노무비 곱하기 5.13도 곱해서 3억 4,30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3억 4,300만원 지금 그냥 꽁돈이죠. 꽁돈. 근데 이게 아직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지난번에 이제 기장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할지 안 할지. 가까운 의정부도 문제가 됐어요. 의정부도 똑같았어요. 의정부도 의정부 원가 계산한 계약과 포천 원가 계산한 계약이 달랐는데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2023년 보고서 64쪽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기타 경비를 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 했냐면 9억 하지 말아야 될 거 해놓은 게 9억 1,900만 원을 원가 산정을 해놨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보시면 예산이 없어서 죽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줄줄 채는 거는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고쳐요, 근데. 진짜, 저기 한 건 기가 막힌 거는 양주시였어요, 양주시. 그러다가 양주시 보면, 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사장 이인영하고 최원정 씨 연구원 우철을 요게, 네 분하고 요기 이사장님이 여기 그 포천도 요때 한 거야. 저는 요게 22년 12월에 했죠. 12월이죠? 네.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요. 이게 11월에 했는데, 그 고시는 아까 2022년 8월 30일에 개정이 됐어. 근데 버젓이 뭐라고 했냐면,
2016년 6월 7일 걸 가지고 뭔가 한 거야. 써놓은 거는 어떻게 그대로 써 있어요. 양주 보고서 19 쪽에 이렇게 해서 변경 사였어요. 양주에는 통섭도 많아요. 어디 뭐 2000한대.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뭐가 없어? 노동조합이 없어요. 문제제기한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보고서를 가지고 그대로 검수 받아서 계약을 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아니거든. 아까 포천권도 알거든.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 중에서 개정 전이 업체한테 더 가는 게 많았던 거야. 수리수선비도 개정 전에는 1년 차 뽑은 지 1년 된 건 50% 시작해요. 50%, 60% 이렇게 했는데 개정 후에는 30%부터 시작해요. 30, 40, 50. 차량 수리비에서도만도 개정 전과 후가 2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또 개정 후에는 또 뭐 거기 그게 뭐 그 수수료, 뭐 지방세법에서 뭐 동호본부 주민세 이걸 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동호본부 주민세 0.5% 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 실제로 지방세법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종업원분 우리가 자기 월급 받을 때 내는 떼는 세금 말고 회사가 내는 종업원분 주민세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면세점이. 면세점이 얼마냐면 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니까 계산해보면 결론은 매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업원세 부과가 안 되는 거야. 면세야, 면세. 면세. 됐어요. 응?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을 곱한 금액.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대통령령 찾아보니까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연간 노무비가 곱하기 12 하면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노무비, 직접 노무비든 간접 노무비든 18억 미만인 데는 종업원세 부과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포천은 어떻게 했냐? 했다는 거지. 자, 포천. 미개회사 거 보시면,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뭐, 작품급이 다 더해봐. 우진산업, 16억이야. 죽었다가 다 안 나와요. 그죠? 여기 또. 태성은 나올 수 있어. 간신히. 간신히 나올 수 있어. 영국 항공 15억이야. 안 나와. 갈사랑경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 우진, 영부, 갓사 다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했겠습니까? 다 계산한 거야. 다 계산한 거야. 그럼 이 원가 계산하는 사람이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해왔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안 봤을까요? 아까 그 법 적용을 안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봐요. 그래서 보세요. 써있죠? 그래서 2003년도 보고서 68쪽에 종업원, 여기서 지급수수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쭉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0.5% 정도 되니까, 그 노무비에. 근데 보세요. 어쨌든, 여기 막 2,800만 원, 이거 얼마인가 다니고. 여기 지금, 우진환경과 이거 700만 원. 현역형은 먹는 겁니다. 사람 먹는 거야. 그 다음에, 해성은 그래, 봐도. 근데 영국환경, 240만 원. 240만 원이 얼마? 600만 원. 그 다음에, 갈산환경도 600만 원. 그냥 부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얘기해도 공무원이 고쳐? 안 고쳐. 끄당 늘리기.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야,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한다. 아무리 진짜 해도, 난 진짜, 진짜 너무한다. 이걸 보시면. 자, 보세요. 포천은 적정, 원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정 인력. 그래서 매번 적정 인력 산정을 해. 적정 인력 할 때는 뭐, 하루에 발생한 양, 음식물 쓰레기, 모험 쓰레기, 여기서 초점은 연탄재 발생량까지 쭉 해. 하루에 치울 수 있는 양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원수를 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근데, 그 똑같은 보고서에, 2021년도 12월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연탄재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2.57톤을 수거한대요. 매일. 근무일수가 얼마냐면, 254일이야. 옆에 보면, 연간 수거량이 652톤을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써 있어!
1년간 보고서가 거기에 338번을 수거했다고 써있어. 말이 안 나오네. 태성도 그런 거. 태성도 보세요. 하루에 4.5톤을 수거한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거 한다면 영국도 4.5톤. 매일! 업무 시간 매일! 연타 때 따로 수거할 때 매일 돌아가요? 돌아가요? 운영 안 하거든. 운영 안 해. 이게 늘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치는 데 필요한 운전원, 상차원, 청소차,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다시 또 그거에 따른 유류비, 수류비, 보험료, 다시 인건비 다시 들어가. 그거에 따른 세금, 또 다시 일반 관리 비용 다 늘어나는 거예요. 다. 여기서 0.5 늘어나는 건 별, 숫자로 0.5 별거 아니지만, 늘어나는 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2021년도 12월 했으니까 이거 2022년도에 적용된 거야. 자, 실제 수거량은 거기 써 있는 걸로 보면 1800톤입니다. 연간. 근데 수거한다고 필요한 건 4100톤을 수거한다고 쓴 거야. 4100톤을 수거하는 비용과 인원이 다 책정한 거야. 더블이 넘었다. 더블. 더 두 배 이상을 뻥튀긴 거죠. 그래 놓고도 여긴 이북 지역이니까 11월 10 그렇죠? 11월이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연탄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또 별도로 연탄재 수거하는 사람들 또 별도로 또 책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연탄재 수거.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적수기, 하가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똑같은 일이 결론을 보면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적용된 부분은 수거량이 5,000톤 수거하는 사람도 한 거예요. 실제 수거량은 2,600밖에 안 돼요. 같은 보고서에 써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것도 포천권입니다. 2023년도 보고서에 써있어요. 보고서 19쪽에 자치단체 재정여건들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한강보시 이런 말 없습니다. 네? 한강보시 없어. 거짓말을 버섯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계약할 때, 아까 업계에서는 계약할 때 보시면, 현행 수익하고 다 이거, 또, 계약서 작성도 포천은 진짜 엉터리를 했죠. 지방계약법, 수익계약은 뭐 그런 거가. 계약서 작성도 지방계약법에 써있어. 전자문서로. 현재 지변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전자문서가 아닌 걸 할 수 있다고 써있어. 근데 여태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전자문서 한 적이 없어요. 후천시에 입찰 장학도 있는 거고요. 전자문서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14조에 딱 써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이런 천재지변 등을 제외해야 된다. 제외하고 네. 이거는 보통 전자계약서가 하는 건 형식이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인가? 이건 인천건데요. 네. 이제 호천은 아직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자문서입니다. 너무 진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입찰과 과정에선 담합의 문제가 지금 이제 올해 뭐 내년도 호천도 지금 이게 입찰 공고 나갔습니다. 담합한 거예요. 담합. 이거는 뭐 고양시에서 있었던 2022년도 올해 있었던 내용입니다. 거긴 12개 구역이 있었는데 12개 구역에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1204 구역에서는 이 1구역에 7개 업체가 1구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투차를 한 거야. 이 업체. 1구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가 투차를 했습니다. 보시면 투차율이 기초금액 대비 다 동일해. 비슷해. 그리고 낙찰 금액은 다 똑같아. 여기 천일공사가 1구역에 97.6%, 여기도 97.6%, 97.6%. 아주 똑같이. 호수점 둘째 짤까지 똑같이 그 낙찰을 쭉 해서 해먹은 겁니다. 담합해서 한 거죠. 이게 담합이 없으면 이렇게 호수점 둘째 짤까지 똑같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담합한 거예요. 그게 호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네. 사후정상 기가 막힌 거 보죠. 사기당하면 누가 사기당하냐? 시장이 사기당한다고 군수가 당하면 다섯 단체 공무원들이 사기당합니다. 근데 사기당해도 고발을 안 해. 아씨,
내가 사기당하면 난 저 사람이랑 얼굴도 안 보고 사기당하면 또 계약해. 왜? 사기당했는데도 경찰에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는 거야. 내가 사기당했어. 판결 날 때까지 이 사람이랑 같이 또 놀아요? 얘기해요. 거래? 절대 거래 안 하죠. 내 돈이면 안 해. 근데 해. 같이 사람들 하더라고. 사기당해도 그만. 여기도 하자. 의정부 시가 되게 심한 경우인데, 의정부. 이게 지금 사후정산했던 의정부 시의 12월 1900회 집회 현황입니다. 녹색 화면이나 녹색 환경이라는데 보시면, 10일 딱 잘 보시면, 숫자가 클 텐데, 예산 잔액, 집행 잔액에서 노무비가 얼마가 났냐면, 8,300만 원이 남았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건, 노무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한테 F대1을 주든지 시에 반납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남았던 8,300만 원 얼마 냐면 쭉 밑에 오면, 이유를 이유만 하지 이유 어쩐지 써놓은 거야. 이거를 그대로 시에 다 보고해놓은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 첫 해만 그러냐? 녹색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미래환경. 미래환경은 남았어. 7,200만이 남았다고 써놨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얼마를 유리비에다도 마이너스 쳤어. 마이너스 계산했어. 그래서 노무비에서 유리비에서 썼다는 거예요. 부족한 노무비. 일단 한숨만 나오네. 한숨만 나오네. 여기도 저 유정부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노조가 이제 생겼다가 조용해졌다가 물 안 들어오니까 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 하나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유정부 아니고 인천인데요. 이게 1,000만 원인데 정식. 이게 뭐냐면 대형팩이면 포천도 마찬가지고 대형팩이면 배출할 때 스티커를 사야 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만 원짜리야. 근데 주민들은 만 원짜리야. 나만 5,000원짜리 샀어. 미안하게 가봤어. 5,000원 부족하네? 5,000원 주세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미안해? 5,000원 부족한 걸 회사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받는 거야. 회사로 써야죠. 그 주민 입장에서는 조리에서 정한 대로 만 원 내고 다 됐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5,000원이 업체 수입이 된 거야. 업체 수입이. 끝하면 업체가 그 구청한테 그 수집은 받 대행료를 안 받냐? 다 받아. 근데 또 챙긴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한다고 해서 막 하니까 이 정모 씨가 누구냐면 여기 이제 도림환경인데 도림환경의 격리 직원이에요. 격리 직원이 한 번에 1,000만 원짜리 긁었을 때. 그래서 나중에 걸고 이제 바닥에 돌려 구입했다. 이런 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남동구고 여기 연수구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오늘까지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사진에 나온 사람들 회사에서 다 대기 발령시켰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계약을 못하면 연수구청이나 계약 못하고 남동구나 계약 못하면 대기 너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을 다시 돌아오면 포천 행정과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꺼집니다. 보시면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나 칠 수 있어요. 용역계약 검색해 보시면 용역계약 있어요. 자 보세요. 2023년도 생활비용을 뭐 어쩌고 일관적 어쩌고 있어. 계약 금액 28억 2천만 원 있어요. 사건일자 아파트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건 있는데 보시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보세요. 노무비도 안 좋고 지급 토역도 영이야 아직. 영원이야. 호천시에서 돈이 이 미관적이 어디냐? 미관적이 무진이죠 이제 무진. 무진한테 호천시는 돈 10원도 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호천시의 행정의 현장. 부상입니다. 김인수 국장님 감사합니다.